112동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운동 공간은 저 앞에 지금 양재대라고 보죠. 여기 자전거 다 되는 공간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앞에 111동과 112동 사이에 여기가 이제 운동 공간입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 살짝 볼까요? 운동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운동 공간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세요. 살짝. 운동관이 이렇게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고, 저기. 예쁘게 되어 있고, 저기, 자, 양재대로가 이제, 양재대로를 한번 나가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살짝 양재대로로. 저는 지금 양재대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헬리오시티로 대해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지금 이건 뭐 엄청난 특종입니다. 진공공의 특종. 진공공 유튜브 TV 완전 특종. 사람 있는데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자,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11동 앞입니다. 111동 보시죠. 111동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동 앞에 단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12동 앞에 이게 쉼터입니다. 쉼터 공간. 쉼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단천 옆으로. 저는 지금 그 쉼터 공간에 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쉼터 공간으로 찍찍찍찍 가서, 어머나 못 나가 큰일 났네. 이야, 이거 보십시오. 여 바로 여기, 헬리오시티 바로 저 앞에 있고, 쉼터 공간 여기 있고, 이야, 여기 이렇게 쭉 앉았어. 오, 햇빛을 적으면서. 안 시끄러워요, 근데 지금 여기. 저 바깥에 차가 저렇게 쌩쌩거리며 다니고 있는데요. 이 안에가 안 시끄럽습니다. 이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소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소음이 없다고 봐야 돼. 자, 차가 출발하는 순간을 한번 내가 옆에 지금 차들이 서 있죠. 저 차들이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바람에 심쳐. 자, 소나무와 백나무 그늘 아래 흰말초의 꽃과 붉은 줄기 올려져 수크령 등 다양한 사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햇빛 따스한 곳. 진짜 햇빛 따스한 이렇게 걷는 거, 저렇게 쭉 걸어가는 거, 쭉 걸어갑니다. 저 끝까지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112동 출발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봐요. 별로 그래 소리가 안 들리죠? 별로 안 들립니다, 이거. 차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안 시끄러워. 그만, 저는 이중창이 집에서는 전혀 소음이 안 난다고 봐야 됩니다. 아, 제가 오늘 중요한 거 확인했습니다. 자, 112동 앞에 있습니다. 자, 단천 앞에 진공공입니다.